쓰레기였다. 쓰레기로 태어나서 쓰레기로 살았다. 죽어버린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작은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아빠! 내 생에 단 한 번, 꼭 한 번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형님? 어, 봤냐? 나오자마자 수표 확인하는 거. 이제 아주 반달 넘어자라 닭강이구만. 왜 저런 자식을 안 집어버리고 놔두시는 거예요? 회장님 대신 학교 두 번 댕겨왔거든. 아니 쫄다고 아들한테까지 그런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나? 나사 빠진 놈이잖냐 내가.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이걸 금이라고 600을 줬어요? 예? 내가 그렇게 명품 감정 공부하래도 맨날 도박판에 나이트에. 형님. 야, 너 말 다 했냐? 알았어 새끼야. 내가 문다. 물어! 자 200만원 나머지 월급에서 까. 어? 어젯밤에? 몸 팔았어? 이 새끼가 씨. 회사형. 피검사 좀 해줘요. 아이가 있어. 딸인데 급성 백혈병이에요. 백혈병?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맞는 기증자가 없어요. 아이가 8살이에요. 8살? 생물학적 아빠라고 해서 골수 적합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았던 거냐고! 태산 씨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네, 요새 눈깔 뒤집히가 붙어다니는 가시나 이딱하대. 같이 수장시켜줄까? 네가 가면 길어야 2년인데.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들어가. 오빠. 빨리 데리고 들어가! 아, 오빠. 오빠. 들어가라고! 오빠. 오빠. 문일석과 조서희는 부산에서부터 커넥션이 형성하고 있었고 서울로 온 후 문일석은 성식캐피탈, 일석건설, MC글로벌까지 모두 상장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불과 8년 만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서희라면 아들이 장애인이라서 장애인들도 국회의원 된 여자 아니야. 청렴한 데다가 소외계층 대변인 같은. 철저하게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이라니요. 이번 경매 행사만 마치면 정계 떠날 생각입니다. 대통령을 시켜준다고 해봐. 이 나라에서 내가 그깟 것하나. 들어오시죠. 인사 안 드리고 뭐하냐. 말씀 나누세요. 오늘이 어떤 날은 여자집이야. 저 알고 옆에 비슷한 난중이 있었습니까? 언니 드디어 해냈어요. 오늘 조회원하고 문 회장하고 우리 집에 왔어요. 총 2km입니다. 1년 세월에다 수십억까지 허공에 날리기 싫으면 꼭 행사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 그래야 새 반장 맡아줄 수 있어. 맡아주는 게 아니라 맡으셔야죠. 총액 4천억짜리 프로젝트에 그중에 반이 의원님 몫인데. 아이 볼 생각, 만날 생각은 하지 마. 볼 필요도 이유도 자격도 없는 거 알죠? 아빠? 내가 왜 네 아빠야?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나?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야. 지나가는 아저씨, 부탁이 있는데요. 나중에 꼭 돌려주세요. 꼭이요.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프냐. 검사님 출장 가셨는데요. 검사님 나중에라도 연락되면 꼭 전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꼭 전해주세요. 박재경 코나풀 끼고 잔 걸로 모자라서 나까지 데려갔어. 나 서인해. 결과 나온 거야? 적합하대? 맞대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속도. 아저씨, 저 이것 좀 맡아주세요. 아, 안 돼. 나 지금 바빠. 나 돈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저씨. 얼마 필요한데? 5만 원이요. 회장님. 박재경이라는 검사한테 이건 문일석이 팔아먹고 토끼나. 응? 난 니한테 내 마음 한 조각 준 거 알았나 몰랐나. 알았어요.
문일석의 마음을 갖고 놀았나? 저는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얼마나요? 수술 날짜를 26일로 잡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26일. 이제 어쩝니까? 아방궁 애들 중에 미숙이라고 완전 장태산한테 홀려가지고. 누구? 그 미숙이라고 어떻게 후렸는지 맨날 장태산 일부러 들락거리는데. 뭔 개 같은 소리고! 장태산. 장태산이요? 당장 내 흔적 치워. 그 오미숙이 빨리 집으로 와달라던데요. 아프다고. 오미숙? 예. 네. 죽어가게 아픈지 지인지 울더만. 그래? 그래 좋다. 오늘이 장태산이가 여러 사람 살리는 날로 하죠. 오미숙! 아! 나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 수진 살려주시는 분, 그 기증자는 누구예요? 원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면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이랑 햄버거랑 또 아저씨가 축구공도 사줄 거고 그리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살인사건? 그 짐승 만드 못한 놈 이름이 뭐라 그랬냐? 장태산이요. 내가 오미숙을 죽여요? 집안에 온통 네 짐은 투성이야. 칼, 트렁크, 마시던 물, 현관 손자. 손자! 그뿐인 줄 알아? 너 마약 조사에서도 양성반응인 거 같아. 아니야! 나 아니야! 그거 다 조작이야! 나 아니야!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문일섭이 작정하고 날 희생양으로 찍었어. 지문의 마약에 빠져나갈 틈 없이 올감했어. 뒤집어 씌우면 다야? 한 번 당하지 또 당할까? 설사 제 이름을 거론한다고 해도 믿어줄 사람. 박재경은 그년이 우리 하는 사업마다 지키고 다니는 거 잊었어? 그런 여란 또 오미숙이가 문 회장하고 나봤다는 메모 남겼으면 그것만으로도 박재경한테 확증이야! 니들 꼬리 잡을 거라고 했지. 보고 싶은 분한테 올 메일 있으신 거예요? 장태산이 입 다물게. 어떻게 됐어요? 오미숙 씨 살해됐습니다. 14일만 잘 참아보자. 기증자한테 무슨 사정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대로 사망하게 돼. 보관증 있는데 왜 물건이 없어? 전당포에 그 티크가 없다면. 티크네? 장태산 손에 있는 거고요. 박재경보다 먼저 장태산을 잡아 이번 일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